명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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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명치 명치 반갑습니다. 개그우먼 이경진 반갑습니다. 야. 아니 손목이 계속 아프다. 근데 이거 아까 그거 나 불렀던 파스 잠깐만 저거. 아니 제가 어제 클럽 갔다가 너무 끌려다녀가지고 제가 그래 싸움 나가지고 제발 말려달라고 끌려다녔다. 여기 좀 말려주세요. 여기 좀 말려주세요. 됐어? 됐어? 진짜 손목도 좀 안 좋고 아니 발가락 이 발톱을 너무 바짝 깎았더니 양말에 밀려가지고 아파 진짜. 그러니까 니네는 지금 내가 발톱을 혼자 못 깎는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어젯밤에 이국수가 발톱을 혼자 못 깎는데 어떻게 깎았지? 이것 때문에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거 아니야? 야, 그래 못 깎는다. 못 깎아. 왜 어디 가가지고 그냥 너네 그냥 막 어? 이국수 씨는요 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위에서 보면 발이 안 보여요. 아예 그러고 다니지? 어? 와! 야, 말을 못하게 해놓으니까 이제 음악으로 아주 그냥 사람을 이제 바보 만드네. 됐어 됐어. 야, 바라지도 않아. 야 너희들은 밥 먹으면 가슴에 떨어지지? 난 여기 배에 떨어진다? 이것이 바로 나의 앞접시. 렛츠고! 우츠 선배님! 어, 룬지 룬지 룬지! 민혁 개그맨 룬지! 선배님 어. 중학교 때 단발머리 하셨죠? 어 우리 때까지만 해도 모두 다 단발이었어. 아 진짜요? 어 저는 단발이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어 아니요 아니 기니... 제가 사진을 봤거든요? 단발머리가 너무 귀엽더라고. 나 안 어울리는데? 봤잖아 너무 귀엽잖아. 야, 마동석이잖아 장난하나 진짜. 아 무슨 소리예요 선배님. 선배님 세수할 때도 귀여운데. 야, 너무 귀여워. 야 이거 좀, 야 이거 내 사진인 줄 알아. 놀랬다.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이거. 머리띠 한 건 선배님 맞잖아요. 아니라고. 야, 아니, 야 맞잖아요. 들어가 들어가. 아우 무서워. 들어가라고. 야 이게 어디 아니 이거 안 닮았지. 솔직히 이거는 야 명근아 너랑 더 닮았다. 솔직히 너랑 더 닮았다. 어? 그러니까 얘도 솔직히 별로예요. 아유 진짜 넌 네가 되게 잘생긴 줄 알지. 아 얘보다 낫다고.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오빠보단 낫대. 나도 그 의견에 동참. 오케이. 자 오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연애세포가 살아있다고 느낄 때 베스트 3를 준비해봤습니다. 연애세포가 언제 살아있다고 느끼세요 여러분들은? 잘생긴 남자랑 못 마주쳤어. 아 잘생긴 남자랑. 자 보세요. 자 오늘 와서 심쿵한 적 있어요? 없대. 아니요 없대. 야 너네 엉망이라니까. 관객한테 뭐 하는 거야? 관객한테 뭐 하는 거야? 어 잘생긴 남자 눈 맞아서 심쿵하기도 하고 또? 국준아 만났을 때. 아 진짜. 얘가 했다. 얘가 했어. 여기 밑에 있는 애가 했어. 왜? 왜? 그만해. 의향 감독님도 자꾸 버릇대 이런 거 틀어주지 마라. 왜 자꾸 틀어주는 거야?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3위. 자꾸 심쿵할 때. 그쵸? 저도 요즘에 연애세포가 좀 살아났는지 어떤 남자들이 막 이렇게 쳐다보고서 막 이렇게 막 멘트 한번 날려주고 하면은 막 이렇게 좀 약간 심쿵하고 막 명근이 나 좋아하나? 어떻게 진짜 뭐야? 야 그냥 개그로 받아쳐. 뭐 그렇게 뭐 야 좋아하면 어때가지고 이걸 완샷한다 이 불통을 정말. 어? 잠깐만 철민 오빠가 저렇게 주스 마시는 게 저렇게 섹시했었나? 안 섹시해 마셔. 안 섹시하니까 그대로 마셔. 안 섹시하니까 그대로 마시라고. 마시라고 이것들이 아주 그냥 재미 붙었어가지고. 연애세포가 있는 사람들은 이성 친구한테만 연락해도 약간 심쿵한단 말이야. 연애세포가 살아있는 사람과 연애세포가 죽어있는 사람 제가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명훈이한테 오랜만에 전화 한번 해볼까? 뭐 하려나? 어 여보세요? 봐봐요 이렇게 약간 연애세포 살아있을 때는 그냥 어떤 여자는 씻다가도 나와가지고 전화를 받는단 말이야. 연애세포가 죽은 사람은 어때? 한번 연락을 해볼까요? 오빠 오빠 빅스비 전화 꺼줘. 뭐야 이렇게 된다니까?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연애세포가 죽으면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잖아 나 때문이 아닌 거잖아. 그잖아. 됐어 치지마 됐어 치지마. 2위 가볼게. 베스트 3 중 2위 아우! 자, 자꾸 꾸미고 다닐 때 여러분들의 옷 스타일만 봐도 연애세포가 살아있나 죽어있나 알 수 있단 말이야. 자 예를 들면 자 보세요. 회색에 회색 블랙에 블랙 이런 애들 연애세포 있는 애들 없는 애들
없는 애들이야. 조금 있는 애들은 어떻게 돼? 이제 요런 애들 셔츠 이제 바지에다가 셔츠 넣어가지고 이렇게 입고 다니면은 연애 세포가 이제 조금씩 살아나고 연애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좀 더 과한 애들 있어. 나 누가 봐도 오늘 여자 꼬시겠다 하는 애들은 뭐야? 티셔츠에 뭐 써있어? 곧재. 모자 썼는데 곧재 곧자 곧재 곧재 가운데 곧재 이렇게 있어. 바지 내려오지도 않는데 딱 맞는데 벨트야 곧재. 신발에 곧재 이렇게 있어. 팔에 뭐 있어? 팔목에 로렉소. 쨍그라고 떨어뜨렸는데 착해 뭐라도 벤쩌 써있어. 나는 내가 생각해도 연애 스포가 죽은 스타일이다. 여성분들 좀 들어. 남성분들 중에 들어야 될 분 있는데 내가 봤는데 내가 여기서 연애 스포 죽은 남자 봤는데 자 이 남자 어디 있어요? 누가 봐도 회색. 나는 아까 얘인 줄 알았어. 난 이분이 우리 옷을 찍어준 줄 알았어. 이 오빠 어디 있어? 이 오빠 어디 있어? 오빠 본인이요? 이 오빠가 오빠예요? 잠깐 일어나 보세요. 회색 바지 진짜요? 야, 나 제일 싫은 게 뭔지 알아? 저렇게 입었는데 아직 여기 휴대폰 억지로 넣어가지고 여기 볼록 튀어나오는 거. 휴대폰이에요. 뭐야? 그 뭐예요? 차키 뭔데? 뭐 벤짜? 내가 무슨 벤짜인데? 이 오빠에 대한 진짜 이 사람 우리가 이걸 준비해놓고서 이 오빠를 봤는데 야, 저 사람이 모델이었어? 뭐야?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연애 세포가 다 죽었어. 이러면 어떡해? 여자친구 옆에 여자친구분이세요? 여자친구 와이프, 우리 아내분은 어때요? 남편이 이러고 지금 코빅 보러 왔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둘 다 연애 세포가 다 죽었구나. 그래도 다행인 거야. 나는 양쪽이 다 죽으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해. 한쪽은 막 그런데 한쪽은 계속 이러면 안 맞거든. 둘은 천생연분이야. 그러니까 괜찮네. 얘네 둘 다 미치겠어. 솔직히 우리 이번에 컨셉 옷 어때요? 괜찮죠? 저는 솔직히 괜찮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이 둘은 이거 말고 딴 걸 입고 싶다는 거야. 한번 보여드려보자. 아니 와 나 진짜 잠깐 명근이 옷부터 한번 볼게요. 보자 명근이 나와봐. 방송을 어떻게 하니? 그래 이건 그래도 웃긴 거 약간 개그 같긴 한데 난 철민 오빠는 재수 없어서 못 보겠어 나 진짜. 철민 오빠 나와보세요. 아 나 정말. 띠 보여줘봐 띠. 야 그만해 꿀려. 나도 어디서 꿀리진 않게 뭘 꿀려 겁나 꿀려 지금 장난하나 진짜 미안한데 빨리 갈아입으면 안 돼요? 나 진짜 더러워서 못하겠어.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가볼게요. 1위 자꾸 솔로인 걸 어필할 때 내가 솔로다라는 걸 어필하는 애들 굉장히 많아요. SNS에 보면요 인스타에도 보면요 커피숍 가가지고 혼자 잔 하나 딱 이렇게 들고 이렇게 찍어 이러면서 뭐라 그래? 샵 나홀로 카페 샵 혼자 놀기 잼 샵 혼자 놀기 달인 샵 빛이 나는 솔로. 여기 아래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냥 내가 솔로인 거 보여주는 게 자, 나는 지금 솔로다. 내 옆자리가 비어있다. 언제든지 열려있으니까 와라 이런 느낌이야. 자, 두 번째 봐봐요. 여자 네 명이서 이렇게 밥 먹는 사진 올렸어. 올리면서 샵 이제 그만 좀 붙어 다니자.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4대4 미팅 가능 DM 주세요. 이런 느낌인 거야. 내 친구도 다 솔로고 나와 같이 지금 남자친구 없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모여있고 이러니까 언제든지 이긴 거야. 어필하는 거예요. 이렇게 솔로인 걸 어필하는 여기도 되게 많았어. 연애 세포가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지 않은 사람 그 중에서 내가 코미디 빅리그 치니까 이분 오자마자 제일 먼저 올리신 것 같아. 139, 140번 이분 이제 올리셨어. 샵 코미디 빅리그 샵 코빅 샵 이국주보다 날씬하겠지?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약간 나를 자극을 시켰어. 아내분이 애도 맡기고 왔다 샵 김용명 오빠 팬이에요 뭐 이런 것도 써놓고 문세윤 오빠 한 입만 보여줘요 샵 이상준 번호 딴 건 잘 됐나? 뭐 어디 방송에서 이상준 씨가 번호 따는 걸 뭘 했나 봐? 그랬더니 그 밑에 뭐라 써놓잖아 샵 8살 딸 맘인데 난 어떠니? 라고 약간 아니 결혼했는데 연애세포가 아직도 이렇게 막 넘쳐나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사진 봤더니 이거는 무난해 이 번호는 넘겼더니 뭐야 8에 139 있어 이거 보여? 사실 이거 보여? 이거 안 보여? 뭐야? 롤렉스! 롤렉스! 내 팔에 롤렉스!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아까 내가 이거 보고서 와 이분 이따가 읽어드려야 되겠다 하고 있던 이상준이 지나가다가 롤렉스 보고 약간 흔들리더라고. 생각 있으면 말해줘요. 이상준이 약간 롤렉스에 흔들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이분도 보통이 아니다 해서 들어가 봤어. 얼마 전에 조금만 내려가도 이제 가족여행 갔다 왔나봐. 남편분이 보통이 아닌 거야.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들? 저희가 크게 뽑았어요. 자 남편분 보여드릴게요. 남편분 티셔츠에 곧자. 남편분 가방에 곧자. 남편분 와이프 아내랑 같이 신발에 곧자. 내가 상상으로 웃기려고 얘기했던 게 현실이 된 거야. 남편분 티셔츠 뭐라고? 곧자. 가방에 곧자. 신발에 곧자. 하지만 딸내미 신발은 크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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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냐면 애기들은 아직 모르니까.